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상장 주식가치평가를 왜 해야 되며,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세법에서 비상장 주식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매매 사례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입니다. 원칙은 시가평가고요. 자, 시가가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상 평가액을 이용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증세법을 보겠습니다. 상증세법은요, 평가의 원칙 60조 보시면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시가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이게 바로 매매 사례가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매매 사례가가 있을 때는 시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 사례가조차 없을 때 바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매 사례가 있을 때 무조건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다음 사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장외 거래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들이 있어요. 그럼 장외 거래에서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될때그 해당 거래 금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자,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자, 7개월 전 친구에게 DCF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였는데, 이때 매매 사례, 이번에 뭐 평가를 할때 이 사례를 매매 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1개월 전 담보로 제공돼 있던 회사 주식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요거 이번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이제 매매 사례가의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 사례가액의 요건입니다. 시기와 거래 당사자, 거래 규모. 총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시기 요건 보실게요.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전후 6개월, 증여는 3개월이고요. 또 매매, 공매, 경매된, 경매가 되어야 되고요. 주식은 감정가액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제3자 간 거래가 되어야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규모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규모 좀 조금씩 해가지고 매매 사례가를 의도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전체 지분율의 1% 이상 또는 액면가 기준 3억 원 이상으로 거래를 하셔야지 매매 사례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살펴봤던 사례들이 이 요건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외거래 시장 존재 시 장외거래 금액. 자, 장외거래에서 거래된 금액, 뭐 거기 거래 호가라든지 계시가 되는데요. 그 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고요. 개별 거래 요건별로 이세 가지 요건 충족하셨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개월 전 친구에게 매각한 거. 자, 친구는 특수관계자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전 담보 제공돼 있던 회사 주식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 여기까지는 그 매매 사례가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 규모가 액면 기준과 지분율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도 없고, 다음 시간에는요, 시가도 없고, 매매 사례가도 없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